아빠 일 갔다 올게. 아빠 일 갔다 올게. 돌아, 앉아. 돌아, 앉아. 엎드려. 그렇지, 잘했어. 기다려. 어, 간식 먹고 있어? 네, 현재 시간 7시 출근했습니다. 해가 길어지긴 했네요. 피곤이 아직 가시지 않습니다. 일단 편의점 가서 에너지 음료 하나 먹고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패드는 657km에 출발을 해 봅니다. 오늘 좀 낮에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위패드를 어제 일 끝나고서 너무 피곤해서 충전하는 걸 깜빡해놓고 잤어요. 충전을 하고 잤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2시부터 계속 충전하다가 보니 지금에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이거 충전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시간을 제가 생각했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해보고 안전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대리 파이팅입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45분 초콜 운행 마쳤습니다. 옥동동에서 동패동 8분 운행 했고요. 금액은 16,000원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콜이 지금 아직 없어서 인콜이라도 났습니다. 그리고 초보이사님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운행이 끝나기 전까지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끌 때까지 운행 종료를 누르면 안 좋아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다른 콜 잡는 거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콜을 다 운행을 완전히 종료하고 나서 운행 종료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콜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현재 콜들이 다 삥콜밖에 안 떠서 그냥 대기하느니 빨리 삥콜이라도 타서 콜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집이라고 뜨는데 동패동 부안집이라고 뜨는데 이 동패동 부안집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초롱꽃마을 쪽 같아요. 동패동도 범위가 넓어서 저희 집 근처인지 알고 이 근처인지 알았더니 지도를 딱 쳐보니까 초롱꽃마을 쪽 심학산 가기 그 사이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손님한테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서 어제처럼 죽는 시간 없이 그냥 삥콜이라도 타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에 삥콜 15,000원짜리 몇 개 타고 20,000원짜리 몇 개 타도 시간당 40,000원은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오늘 그렇게 지금 콜 없는 시간에 그냥 일단은 삥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 16,000원이었고요. 두 번째 콜은 로지로 잡았습니다. 로지로 잡았고 운행 시간은 10분 안팎인데 요금은 15,000원입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차량 조금 앞으로 빼겠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차를 잘못됐잖아요. 아, 사장님 그래서 다시 대달라고 해서 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뭐라 하시니까 자꾸. 아, 사장님 잘 됐어요 처음에? 아니 제가 여기 아니 옆으로 됐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옆으로 됐는데 사장님 이쪽으로 대달라니까 또 다시 됐잖아요. 아니 너무 뭐라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대달라는 대로 대드리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세요. 차를 대탁한 게 대가지 도망가려고 했잖아 사장님. 아니 무슨 도망을 갑니까 사장님. 아니 뭘 자꾸 도망간다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사장님 대탁한 게 됐잖아 처음에는. 아 그래 됐잖아요 그만. 왜 숨길래요? 아니 사장님 지금 자꾸 나한테 숨기려고 뭐라 하실까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시네. 얼마 됐는데요? 15,000원입니다 아니 너무 뭐라 하시네 진짜. 아니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대드렸잖아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두 번째 콜 진상만 나가지고
아, 스타트부터 열받긴하네. 아, 손님이 자기가 대달란 대로 됐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집애랑 통화하다가 기분 나빠온 거를 왜 나한테 씨 화풀이를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무슨 주차를 씨와 개떡같이 하고서 뭐 도망간다고 그러고 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 지금 킥보드 꺼내지도 않았는데 씨. 아유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네 진짜. 아무튼 두 번째 콜 마쳤고요. 아, 세 번째 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화나는 것 같다가 왜 나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화난 것 같다가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짜증나게 뭐 얘기하면은 뭐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줄 아나 본데. 아 진짜 짜증나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이제 피크 시간 다가옵니다. 콜인 상황이 아직 이렇고요. 티맵이랑 카카오 롤지랑 콜만화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음정 이마트 앞에 있는 자유로 빠지는 사거리에요. 여기서 이마트 쪽 손도 보고 제 뒤쪽으로 여기도 고기 카페랑 뭐 작자가 있고 우측으로는 야당역이 가는 방향이고 탄현동 가는 방향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군데를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쿨 상황이 없으니까 대기 해보겠습니다.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네네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트렁크에 제가 킥보드 좀 실을 수 있나요? 네. 네 도착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너무 시간을 죽였고요. 카카오로 잡았습니다. 일산 덕이로 사거리 메가커피에서 양촌 갑니다. 하군리 하군초등학교 쪽을 가는데 뭐 단가 대비 뭐 그냥 소스예요.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마냥 놀 수는 없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거 시간 너무 죽여서 안 되고요. 카카오 점수도 만들 겸 일단 잡았습니다. 손님한테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20분 하군리 오는 거 덕이동에서 하군리 오는 거 마쳤습니다. 카카오로 잡았고요. 32,000원입니다 하군리라는 데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가 뭐 공단인가 봐요.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고요. 한번 여기서 대기를 잠깐만 해보고 10분만 해보고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이 있는데 강화군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 저는. 아 한번 가봐야 되나? 일단 대기해보겠습니다. 한 11시 야 그래도 불빛만 찬란하고 풀이 없습니다. 언니 어떻게 로지랑 콜마너랑 카카오랑 티맵이랑 콜이 아예 하나도 안 떠요. 아예 하나도. 와 이럴 수가 있나? 구례만 오면 죽습니다.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 어제도 구례 왔다가 2시간 죽고 나갔거든요. 와 구례 여기 오면 안 되겠어. 기사만 바글바글하고 콜이 완전 무예요. 무. 공기가 너무 안 좋은지 콜도 안 나옵니다. 아 죽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암만 짱구를 굴려봐도 그때 방법이 없네요. 그냥 대기하는 수밖에. 또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망했는데 오늘도 망할 것 같습니다. 저분은 대기하더니 콜을 잡아서 가네. 뭘 잡은 거지? 신기하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죽네요 굴에서. 아 이제 안 되겠다. 뭐 삥이라도 뜨면은 일단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삥 떴는데 안 잡았더니 그것마저도 다 나가네요. 삥이라도 뜨면 뭐라도 잡고 나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부평 오는 거 은행 마쳤습니다. 너무 싸게 왔어요. 아 일단 굴에 탈출해야 돼서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그거 걸치였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단지 운행을 왔다가 고촌역까지 가려고 자전거를 그냥 타고 간 거예요? 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를? 네, 그걸 우리 아들이 신고를 했더라 난 몰랐는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잡았대요. 아니 그걸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 그래갖고 잊어버려갖고 막 카카오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몇 번 걸려갖고 손도 가고 그 돈도 막 아이씨 막 자꾸 배짜라고 막 해갖고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 맡겨놨더니 얼마라도 그게 한 150만 정도 했던 거거든요. 자전거가요? 네. 그분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자전거가 150만 원이 말이 됐냐고. 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갖고 여하튼 결국 못 받았어. 왜 못 받아요? 네. 그 사람 70만 원, 60만 원까지 자기가 주겠대. 그래갖고 네. 야 그러면 70만 원 달라고 끝내자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70만 원 주세요 그러고 번호를 끊어버렸어. 그 번호를 다 지워버렸어. 그럼 그래갖고 너무 열받았고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돈은 못 받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화가 나갖고 네. 아니 경찰 이력에 다 있잖아요 어차피. 다 있죠. 근데
그 와이프가 그거 화가 나갖고 그걸 왜 조금 있으면 60만 원에다 주려면 60만 원에다 받으면 되는데 그냥 10만 원 더 줄까 해서 이제 그렇게 남기라 그랬는데 와이프가 딱 하고 그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전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경찰한테 와서 얘기해가지고 받으면 되지. 아니 판결문도 그분이 저한테 다 보내왔어요. 그분도 벌금 200인가 물었어요. 그럼요. 절도는 무조건 그러니까, 조서 쓰면은 무조건 벌금 나와요. 희한한 아저씨네. 그 남의 걸 가지고 갔으면은 돌려주든가 아니면 배상을 하든가 해야지. 내가 150짜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안 믿든 말든 그 사람은 브랜드 거기 가서 지가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래도 자기가 훔쳐놓고 가서 안 믿고 믿고가 어딨어. 절도로 갔으면은 아니, 그래서 뭐가 됐든 그런 것까지 해서 그냥 70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거 너무 짜증나고 지금 그냥 그 훔쳐간 자전거는 그건 버린 거예요? 네 버렸는데 이제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 찾아보도록 경찰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전거 아니고 다른 데 다 가 있더라고. 어딘지 모르겠어. 누군가 또 타고 왔겠죠. 근데 그 아저씨도 되게 황당하다. 왜 남의 거를 그걸 타고 와가 코를 빨리 잡겠다고 그걸 타고 간 거야? 아 참.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갈 수면 한 1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끔찍한다. 걸어가야지 그걸 왜 남의 거 훔쳐가. 아이고 그 괜히 남의 거 건드려가지고 자전거값 물어 벌금 200만 원 물어 그게 뭐야. 그 아저씨 참 웃긴 아저씨 도둑질을 하고. 아 근데 우리가 현재 시간 1시 15분 부평에서 고촌 오는 거 잡아서 타고 왔습니다. 카카오로 잡았고요. 운행 시간 20분이고 27,000원 나왔습니다. 근데 손님이랑 얘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손님이 잔돈 3,000원을 더 챙겨주셨네요. 네,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아 오늘 콜 완전히 망쳤고요. 지금 10만원도 못 넘겼습니다. 이 시간까지. 아 네, 오늘 진짜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도 뭐 고촌도 뭐 뻔하죠. 뭐 콜 없고 이래니. 그래서 트럭카를 찾아보든가 아니면은 뭐 술 한잔 먹고 택시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 일할 맛 안 납니다. 진짜 짜증 납니다. 아 여기서 한번 조금 잠시 콜 상황 보고요. 없으면 뭐 들어가든가 뭐 식당이라도 있으면은 뭐 뭐라도 먹겠는데 오늘 제대로 망쳤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콜 상황은 한번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인천 서구 오는 거 고촌역에서 인천 서구 오는 거 운행 마쳤습니다. 카카오로 잡았고요. 운행 요금은 3만원이었고요. 운행 마쳤습니다. 꾸역꾸역 하나씩 겨우겨우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은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냥 넉넉히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답이 없어요 여기도. 답이 있는 곳은 아니라서 한번 여기서 콜 상황을 한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이 뜰란지 안 뜰란지는 모르겠으나 안 뜰 것 같긴 한데 이 동네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드 포인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현재 시간 3시 6분 가정동에서 척 나오는 거 끝냈습니다. 2만원에 들어왔고요. 아주 인천 구석대기까지 구석구석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될 때라 대라 하고 들어왔어요. 그냥 어차피 뭐 망친 거 삥발이라도 뛰어서 매출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 되라고. 네, 어차피 오늘 매출 싹 망쳤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서 콜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 없으면은 여기서 그냥 방 잡고 잘납니다. 그냥 소주는 한 병 까고 일단은 나가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5층까지 주차를 해가지고 한참을 올라가야 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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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에는 콜이 없습니다. 트루카도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트루카 있는 데를 찾아갈지 아니면은 숙소를 잡고 자고 인천에서 내일 시작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될 대로 되라집니다. 오늘 완전히 제일 망한 날입니다. 제일 망한 날. 10만원을 11만원 겨우 넘겼습니다. 그것도 이 똥콜들 막 구석탱이 들어오고 청나 들어오는 거 잡아서 그나마 10만원 넘긴 거고요. 아 멘탈 제대로 털리고 갑니다. 제대로 털리고. 그래서 지금은 방법은 하나, 트루카를 여기서 찾으려면 주변에 트루카가 없어요. 한참 가야 되더라고요. 한 십몇 킬로 이상 가야 되더라고. 지금 트루카가 없고 인천은 역시 저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도심 지역으로 나가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루카를 있는 데를 갈지 숙소를 잡고 자고 그냥
마음 편히 여기서 자고 내일 볼지 한번 내일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볼지. 어차피 뭐 항상 가방에는 충전기랑 위패드 배터리 충전기랑 그리고 뭐 양말 속옷 정도는 갖고 다니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지 가면은 자고 오려고 항상 챙겨 다니거든요. 오늘 그럴 때 써먹나 봅니다. 아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요. 밥도 먹어야 되고 모르겠으니 일단은 조금 밀집 지역 있는 데로 가 보겠습니다. 숙소 있는 데로 한번 이동해 보고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아 역시 인천은 어렵습니다. 인천은 범위도 너무 넓고 어려워요. 15,000원짜리 삥거리 하나 떴네. 자배로 서구 백석동 가는 거 안 갈랍니다. 어차피 망친 거 15,000원짜리 삥거리 타자고 내가 또 한 코를 더 탄다고 안 갈랍니다. 그냥 숙소가 있는 밀집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직도 2km를 더 가야 돼? 와 참 겁나 멀리 있구만. 방은 뭐 좀만 하네. 인천에서 은행 맞추기 앞 숙소 잡았습니다. 숙소 잡아서 밑에도 충전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인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